최고의 맛이라고 해서 뭐 엄청 좋다, 최악의 맛이라고 해서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두 종목을 하나씩 이제 섹터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네, 이런 앤런에는 모든 코너에 교육, 공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맛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에 이번 주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종목명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사명만 듣고는 이게 뭐하는 종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국콜마는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네, 주문자 상표 뭐 부착 방식이라든지 주문자 뭐 개발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업체는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가 하락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 워낙에 큰 낙폭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야 이제 조금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화장품주가 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니까 화장할 일이 없어요. 밖에 나가더라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렇죠? 화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코스온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뭐 규정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각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면은 뭐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정도에는 완전히 위드 코로나 체제가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또 밖으로 나오겠죠. 한국콜마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화장품 OEM과 ODM 사업 부문 매출 개선은 꾸준히 진행될 겁니다. 화장품주 지금 봐도 괜찮은가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정을 기다려서 한번 보시거나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시면 화장품주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콜마는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회사 HK이노엔을 가지고 있어요. HK이노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컨디션이라든지 헛개수 같은 숙취 해소제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도 결국은 리오프닝이 돼야 수혜를 받는 거죠. 왜? 밖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술 잘 안 먹으니까 집에서 술 먹고 집에서 술 먹고 숙취 해소제까지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밤에 술자리가 많아져야 뭐 헛개수가 됐든 뭐 컨디션이 됐든 이런 숙취 해소제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오프닝이 됐을 때는 HK 이노엔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의 실적도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 올해 예상 PER 기준으로 12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과거에 한참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해서 화장품 진짜 쓰러 갈 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이전에 명동에 중국인들이 넘쳐날 때 네, 보따리상들이 와서 화장품을 몇백 개씩 쓰러 갈 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참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진짜 엄청 좋았는데 이때 아모레퍼시픽의 PER이 50배까지 올라갔어요. 40배에서 50배. 이 정도의 PER은 거의 제약주에 버금가는 PER입니다. 그만큼 성장주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았는데 이제는 화장품주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20배까지 10배까지도 떨어지는 환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 역시도 PER 기준 12배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이라는 게 이제 망할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훨씬 더 다시 만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고 뭐고 이렇게 미뤄두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이제 표출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매출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실적적인 매력, 저평가 매력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이 최근 약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콜마를 산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으니까요. 한국콜마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기관 수급 계속 들어오는지를 눈여겨보시면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